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먹어야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인들의 아침 식사는 쌀과 함께 반찬과 국을 곁들여 먹는 든든한 한 끼를 선호하죠. 그런데 한식의 영향력이 커져서일까요? 한국인들과 같은 푸짐한 아침 식사는 더부룩히 싫다는 외국인들이 이제 아침마다 쌀을 씻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시간 부족과 번거로움을 이유로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히 때우는 사람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아침 식단은 밥과 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밥은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매우 간소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두 가지 정도의 간단한 음식으로 대충 때우려는 경향이 크죠. 유럽의 경우 시리얼이나 빵, 오믈렛 등을 먹는 것이 대부분이고 중국 역시 간단한 밀가루 튀김에 두유를 먹으며 남미 국가인 브라질도 전통 수프 정도만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최소한 세네 가지 반찬에 국까지 함께 나오는 한국의 아침 식사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아침에도 김치찌개나 청양고추를 잔뜩 넣은 된장찌개 같이 매운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 외국인은 아침 한식은 미국 가정집에서 매운 스튜를 아침으로 내놓는 것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며 한국식 아침 식사의 인상을 찌푸릴 정도였죠. 이와 관련해 몇 년 전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도 세계인들의 대표적인 아침밥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아침밥상 역시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더불어 한국은 밥 한 공기와 찌개 혹은 국과 더불어 김치, 생선구이나 고기 반찬 등을 먹으며 때로는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반찬 같은 것들이 올라온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를 본 외국인들은 저녁 식사로 먹을 법한 다양한 음식을 정말 아침에 먹는 건가요? 아니 아침에 매운 김치랑 쌀이 들어가?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할 것 같아? 라며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줄 뿐이었죠. 그런데 한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식을 찾기 시작했고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아침 식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직접 요리를 해 한국처럼 아침을 챙겨 먹는 외국인들까지 늘어나고 있을 정도였죠. 한국인들이 건강한 이유는 든든한 아침을 챙겨 먹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외국 기자가 자신의 아침 메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묘하게 미국 스타일의 아침 식당 같은 모습인데 안에 들어간 식재료를 보면 스팸과 계란 프라이 그리고 쌀이 있었으며 심지어 총각김치까지 곁들여져 있었죠. 한국인인 제가 봐도 굉장히 푸짐하게 차려놓은 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외국인들의 반응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눈살을 찌푸려야 할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인들은 정말 급할 때나 저렇게 간단히 먹을 걸? 그리고 국은 왜 빠뜨린 거야? 라며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인스러운 반응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젠 정말 한국식 아침 식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해진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아침 식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는 순례객들을 위해 꼬리곰탕과 동그랑땡, 밑반찬 등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외국 순례자들은 양념장과 파를 꼬리곰탕에 조금씩 넣으며 국물을 즐기고는 극찬의 반응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아침 식사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한국의 아침 식사를 경험하기 위해 여기서 하루 더 묵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며 모든 반찬을 싹싹 비우면서 생애 첫 한식 아침 식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핀란드에서 온 외국인들이 아침 식사로 해장국을 먹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미 전날 한국에서 막걸리를 거하게 먹었던 그들이 찾은 곳은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순댓국을 맛본 이들은 속이 편해짐을 몸소 실감했고 본격적인 흡입에 돌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한국에선 국물 하나면 다 해결돼 완전 내 취향이야 라며 그릇째 들고 마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유튜브에서도 한국식 아침 식사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인 유학생은 흰쌀밥, 미역국, 생선구이, 멸치볶음, 김치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식 아침 식사를 맛본 뒤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먹으면 하루 종일 지치지 않을 것 같다며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유튜버는 현지 한인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설렁탕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완벽하게 세팅되어 나오는 반찬과 보리차, 보리밥 등의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아침 식사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든든하고 건강하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앞서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국밥 종류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보통 학교를 가거나 일하기 전 혹은 술을 먹은 다음 날 어머니가 끓여주신 곰탕이나 아예 배달로 국밥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제 외국인들의 시선에선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침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아침에 먹는 것들은 빵이나 계란 정도였지만 한국식 아침은 균형 잡히고 맛도 좋은데다 역사까지 깊다 보니 자신들이 먹었던 아침은 너무나도 부실하게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아침 식사가 외국인들에겐 귀족적인 음식으로까지 느껴진다니 한식의 위상이 정말로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서양적 관점에서 본다면 별도의 아침 식사라는 것이 없다. 물론 서양식을 파는 가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저녁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비슷하게 푸짐한 한식을 챙겨 먹는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죠. 보통 아침에는 속을 든든하게 하는 종류의 한식으로 많이 챙겨 먹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은 콩나물국인데 밥과 함께 먹으면 오전 내내 든든한 기분이 들어요. 혹시라도 한국의 아침 식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죽을 추천한다. 속이 따뜻해지고 포만감도 좋아서 건강한 스프를 먹는 기분이야.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국밥 종류만 돌려 먹어도 매일 아침을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 우리가 가볍게 빵을 한 조각 먹듯이 한국에서는 가볍게 국밥 한 그릇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한국인들보다 음식 양이 훨씬 적은 것 같은데? 왜 한국인들은 날씬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서양인들은 인스턴트나 빵을 주식으로 먹지만 한국인들은 균형 잡힌 영양소로 한 끼를 먹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양보다는 얼마나 더 영양가 있게 먹느냐가 다이어트와 건강의 핵심 포인트야. 개인적으로 요새 한국 편의점에는 한식 도시락이 많아서 좋다. 물론 직접 해먹는 것보다야 못하겠지만 빵에 잼을 발라먹고 출근하는 것보단 훨씬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해. 한번 한식으로 아침을 챙겨 먹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언젠가 한번 너무 바빠서 예전처럼 토스트를 구워서 대충 먹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 나는 그래서 아침에 김밥을 먹어. 김밥은 최고의 아침이야. 고기, 야채, 밥,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을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지. 이거 한 줄이면 그날 하루는 그냥 완벽하다고 본다. 미국은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먹는 양은 많지만 한국인들의 식사에 비해 영양소가 너무 부족하죠. 난 주로 계란밥을 해먹어. 살짝 볶은 계란을 밥에 넣고 간장 한 숟갈에 참기름을 좀 넣고 비벼 먹으면 이게 웬만한 아침 샌드위치보다 맛있고 시리얼보다 먹기 더 간단해. 한국식 아침 식사는 생각보다 만들기 번거롭지도 않다는 거지. 이상으로 한국의 푸짐한 아침 식사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